당근 거리로 버릴 서랍장 팔고 2만 원 벌고 왔어요. 거래하러 온 아저씨가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쓸데없는 거 버리고 돈 벌어 와서 이러길래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입 닫고 돈 주고 가네요. 기분이 좀 찝찝한데 2만 원 벌었으니 됐네요. 말을 참 적같이 하네요. 그러면은 버릴 거돈 주고 사는 너는 병신 호구냐? 지가 사놓고도 왜 이렇게 쌉소리를 할까? 하여간 이 개저씨들은 아가리를 안 닥치고 있으면 어디가 막 불알이 막 움찔움찔 하나 봐. 왜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할까요? 굳이 돈을 줘가면서 말을 못하면서 그래 그 그지 같은 서랍장 잘 쓰고 잘 사세요. 아가리를 닥치면 좀 어디가 안 되나요? 발기가 안 되나요? 아니 할 짓이 더럽게 없네 진짜. 여자만 보면은 그냥 말 시키고 싶어가지고 쓸데기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상태 좋은 거 찾던데 2만 원에 상태 좋은 걸왜 찾냐고요. 돈더 주고 새거 사. 뭐 이케아를 가든가 그거 저기 하려 그런 거 아니에요? 네고 해가지고 지가 되팔이 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도 주기 싫고 그냥 공짜로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없던 탈모가 생기겠네요. 당근에서 사기만 했어요. 사기만 하면은 뭐 딱히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죠. 근데 이렇게 물건을 팔면은 별의별 또라이들이 나타나죠. 드림으로 올렸는데 갖다 달라고? 차단하는 수밖에 없죠.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진짜 딱 채팅을 했을 때 뭔가 느낌이 더럽다. 그런 사람들은 차단. 물건 파실 때는 요런 힘든 점이 있으니 상태 안 좋은 그냥 버리세요. 뭐가 이렇게 또 화가 나셨어? 이렇게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 채팅도 씹을렸다고요? 씹을렸다고요? 안 했는데요? 아까 뭐라고 했죠? 나이가 40이고 마누라는 26세고 어떻게 애가 생겨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가 못생겼다 요거죠? 마누라가 얼굴이 젖같이 생겼으면은 빨리 이혼하시고 양육비 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남자가 불알값을 해야지. 아주 그냥 사람 많은 데 와서 우리 마누라 못생겼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형이 삭스 한번 못해보고 늙어버린 호래비 같거든? 약간 소설스러워. 지금 내용이 소설스러워가지고 아까부터 안 읽었는데 돈 벌기 전에 처갓집에서 지원을 해줘서 빼박임. 아니 그럼 나이 40에 돈도 안 벌고 그거는 현실이구나. 나이 40인데 돈을 안번 것까지는 팩트. 그 뒤에 무슨 20대 여자랑 삭스를 하여서 애가 생겨서 근데 마누라가 못생겨서 이런 것들은 나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 좋아하니? 나 보면은 약간 꼴리니?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나 관심 끌려고 내 목소리 들어보려고 그냥 그런 거 아님? 그냥 이렇게 쪼물쪼물하고 딸치고 아우 취향 하여튼간 냄새가 나 냄새가 호소력이 없어 호소력 이게 개연성이 있었니 스토리가 아, 형은 웹소설도 쓰지 마. 소질이 없어. 못생겼네. 애는 어떻게 만드냐? 내가 봤을 때는 요거는 망상. 형 삭스 해봤음? 못해봤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에? 저기 야동만 보고 그러는 거 아님? 노트에다 적어갖고 와. 노트에다가 어? 개연성 있게 아니면 어디 영화에서 본 거를 갖다가 이렇게 잘 구성해갖고 오든지. 데뷔작인데 존망이래요? 데뷔작인데 평단의 악평을 받고 문창가 다녀봐요라고 하셨는데 문창가 할애비도 안 돼요. 요거는 재능 있는 사람들은 굳이 문창가를 안 나와도 잘 쓴다고요. 이거는 개연성에서 빵점.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26인데 자기랑 삭스를 해주면 감사하게 여겨야지. 뭐저 같은 소리만 골라서 하고 앉아서 짜증나게 날도 더운데. 어? 너 이거 그 여혐 그거 아니야? 그쵸 여혐이죠. 가가씨 아, 존나 재미없네. 가 무슨 노 했다가 아우 개소리하고 앉아서 더 죽겠는데 짜증나게. 내가 파주 신녀가 괜히 파주 신녀가 아니야. 딱 냄새가 나는데 처음에 뭐 마누라가 못생겼네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부터 일부러 안 읽었어. 딱 보니까 관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누나가 좀 읽어줬어요. 부처와 같은 마음으로. 그랬더니 아주 그냥 풀발기를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꿀려가지고 씨 짜증나네. 재미도 없고 유쾌하지도 않고 혐오 발언하고 마누라 못생겼다고 하는 그런 말을 밖에서 하고 댕기는 게 어? 그 진짜로 만약에 자기가 가장이라면 불알 떼어야 돼요. 그 떼어가지고 어디 뭐 아름다운 가게에다 기부를 하든가 지 얼굴에 침 뱉는 건지 모르고 아주 그냥 망상에 젖어가지고 진짜 인간관계를 겪어보지 못하니까 이런 개연성이 떨어지는 쓰레기 같은 작품이 나온 겁니다. 제가 좀 흥분했나요? 파주신녀 방울이 막 울리면서 우리 동자가 쟤는 가짜란다. 어? 동자가 가짜란다. 그러니까 여기 산전수전 공진전 다 가끔 그런 독한 여자들이 많은데 방구석 망상이 통할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인 것은 40대 그리고 백수인 것. 여기 풀발기 긁혀가지고 극극극 또 어떤 새끼가 그러던데? 나더러 막 첨점 남염 컨텐츠를 하시네요.
이 지랄하면서. 남염이 어딨습니까? 방장 자체가 남미세예요. 불철주야 저에게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놔가지고 열심히 활용하고 있어요, 형들. 맨날 남염이래. 지들이 나를 혐오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맨날 남염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네요. 싫어하면서 왜 굳이 보러 와? 수요가 있다니까요. 약간 걸쭉한 여자 좋아하는구나. 이 새끼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날 좋아하니까 계속 이제 영상을 몇 개를 보고 댓글을 참안 자니? 참안 자? 그럼 그 영상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가지고 쪼물쪼물하면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차단 잘하거든요. 제가 차단하는 기준은 진짜 병신 같은 소리하고 저의 영상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뭐 설득력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꼰대짓, 틀딱짓을 하면 또 차단받고요. 남혐종자, 여혐종자 골고루 사이좋게 다 차단. 그리고 저 요즘에는 부자 빙의하는 애들, 그리고 알파남, 알파녀 빙의하는 애들도 차단받습니다. 어디 갔어? 내가 캡처해놓은 거 있나? 이렇게 길게, 알파남에게 빙의해가지고 정신 나간 여자들한테 팩트를 알려주자면 젊은 여자들이 바라는 남편감들의 부모가 원하는 건 얼굴만 반반한 3천짜리 여자가 아닙니다. 어지간한 집안에선 어설프게 맞벌이하는 며느리감도 안 좋아해요. 175 이상 몸 좋고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대기업 이상의 서울 전세 이상의 시부모 노후까지 되어 있다면 며느리감도 최소 163 이상의 날씬하고 인서울 4년제 대학의 중소기업 성의 안 찾고 교환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안 하고 친정부모도 당연히 노후되어 있어야만 하고 결혼할 때 최소 남자가 갖고 가는 거 절반은 헤어야죠. 명절 김장 그딴 거 시어머니도 귀찮아요. 자식도 결혼하면 남이다 해야 하는 판에 손주가 뭐라고 지 자식 낳는 걸로 유세 떨고 산후조리 비용이 어쩌고저쩌고 하는지 수십 년 지났는데도 젊은 여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네요. 남녀 연애 유튜버 이런 거 보고서 아니면은 그 있잖아요. 이상한 온라인 커뮤니티 가가지고 딸치는 애들 이성 한번 못 사귀어 본 애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쪼물쪼물해가지고. 포인트, 포인트마다 자기 인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번도 마주쳐보지 못한 존재에 대한 혐오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웃기잖아. 이 디테일, 막 이런 뭐, 워홀이라든지. 그러니까 워홀 갔다 온 년들이 걸레라는 거 아니야. 무슨 조건에 조건에 뭐 어쩌고저쩌고. 너네 엄마도 남자 만나가지고 너 낳았잖아. 그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결혼이 막 조건을 갖추고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란다. 너 빼고 다 알아서 잘 사귀니까 남들 걱정하지 말고 네 한심한 인생이나 돌버렴. 워홀에 무슨 원수가 졌는지 그냥 상상하는 거야. 어차피 모든 여자들이 자기를 벌레같이 보는데 나랑 결혼할 여자 워홀 갔다 와가지고 막 걸레짓 하고 온년 아니야? 이러는 거야. 누가 너랑 만나준다고. 정신 차려. 아 워홀 가지도 못해 이 새끼들.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워홀을 갑니까? 여권도 없는데 통장 마법사로서 휘리릭 뽕 알파남으로 변신 상상해서 이런 온라인 커뮤에 절여진 애들은 하는 말이 똑같아요. 논리가 아무튼 마법 써가지고 변신해라 알파남으로. 왜 알파남에 빙의를 하냐 이거야.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고 너랑 아예 관련이 없는 인생인데 왜 거기 빙의를 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알파남에 빙의를 해가지고 이런 년들 만나면 안 돼. 돈만 밝히는 년들. 혼수 3천만 원밖에 못 타오는 이 거지 같은 년들 아주 만나면 안 돼. 큰일 나. 퐁퐁남대. 이러면서. 너는 퐁퐁남이 될수 없단다. 어떻게 퐁퐁남이 되니? 방구석에서 딸이나 치고 있는데. 이 새끼들 여자 손목도 안 잡아보고 말도 못 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나가는 여자 그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그런 새끼들이라니까.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차고 있음. 이런 한국 년들 안 돼, 안 돼, 안 돼. 장인장모 지금 노후 준비 안돼 있어? 안 돼. 여자 지금 연봉 5천도 안 돼? 안 돼. 월 갔다 와서 안 돼. 이 걸레 같은 년. 여자들이 옆에 있기만 해도 이 새끼 오기만 해도 냄새나 씨발 뭐야? 이 썩은 내 뭐야? 씻지도 않고 다니나? 물안 나오냐? 그리고 여자들이 다 피하는데 그런 존재면서 뭐 여자에 대해서 안다는 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 육각형 남자의 빙의에서 너는 육각형이 육각형이 스몰 육각형. 또 그림 나오게 만드네 또. 이게 알파남의 육각형이에요. 바깥에. 얘네들은 요거. 완벽한 스몰 육각형.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 크기만큼 자괴감. 각이 있냐? 각 무슨 각. 점점 맞아. 점이에요. 이 새끼들은 육각형이 아니라 거의 점에 수렴하죠. 국제결혼한다고 개꿀값 떨어요. 국제결혼은 맨 입으로 하냐? 너네같이 엄마 지갑 없으면은 컵라면도 못 사먹는 새끼들이 뭔 국제결혼 뭐 일본 여자들 어쩌고저쩌고. 아니 일본 여자들은 눈깔 없고 국제결혼 아무나 못하죠. 직업도 없고 방구석에 딸이나 치고 그런 새끼들이 뭔 씨. 웹상에서는
여자들 막 더치페이 해야 된다고 반반 연애 반반 결혼 그 영상에도 아주 부들부들하고 그러고 갔는데 뭐 못생기고 만나봤자 더럽게 재미없는 애들 일진이 사납게 꼬여가지고 이 새끼도 남자라고 몇번 만나고 있는데 밥값은 똑같이 내는데 저 새끼가 더 처먹고 이러면서 나중에 외국 여자한테만 되게 호인인 척하고 막 일본 여자들이 너네 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방구석에서 딸이나 치는 애한테 매력을 느껴가지고 막 김어찌 할것 같냐고. 아니 뭐 상상은 자유고 하지만 아니 뭐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 상상은 공짜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줄까? 일본 여행 간답시고 깝치고 그래가지고 일본 여자한테 들이대고 하려니까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 좋아하겠지? 현실은 상상과 다릅니다. 네가 봐온 영상들은 픽션이에요. 다큐가 아니에요. 픽션이에요. 정신 차리시고요. 상상 좀 그만해. 상상 좀 제발. 현실을 살아, 현실을. 우리나라에서도 쓰레기 취급받고 어우 씨발 냄새 안 씻나 봐. 이런 새끼들이 과연 일본 가서 먹어줄까? 아이고 맘대로 해.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 국제결혼 축하해. 응원해. 짝짝짝짝.